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재앙이 된다. 재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디사스터는 사라진다는 뜻의 디스와 별을 뜻하는 아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이다. 나침반이 나오기 전에는 항해를 할때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구름이 끼거나 폭풍우가 치면 별이 사라져 방향을 잃게 되므로 그것을 재앙이라고 한 것이다. 삶에 방향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다. 한근태 리더의 비유에서 우리의 삶에 방향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재앙입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빈병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올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번 달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매일매일 살펴봐야 할 것들입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